여기에 금산사라는 절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절에 큰 불상 있다고 들었는데요. 같이 구경하러 가볼까요? 가요? 2층 아니고 3층 같은데? 여기 2층 아니고 3층이네요? 여기가 만든 지 1423년 됐대요, 여러분. 진짜 오래된 절이네. 맞아요. 이 건물이 오래된 게 느껴져요. 1400년 된 느낌 진짜 나네요. 그리고 안에 있는 불상만 봐도 오래된 거 느껴져요. 그 불상을 어떻게 거기에 놓을 수 있었을까요? 옛날에. 그리고 그 3층 건물 안에 있는 그 큰 불상이 정말 멋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봤던 불상 중에 제일 가장 큰 거 여기 있었어요. 한번 와서 구경하면 좋을 것 같아요. 금산사를 잘 다녔으니까 이제 다음 곳으로 이동. 지금 와 있는 곳은 아리랑 문학마을인데요. 저는 사실 아리랑에 대해서 뭐 아리랑 노래를 알고 있고 아리랑 소설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자세한 얘기를 잘 모르거든요. 같이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아, 슬픈 스토리? 전쟁. 아, 맞다. 이런 거 다 그 당시에 쓰던 제품들이네요. 이게 너무 슬퍼요, 이거. 조항과 항전. 이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 여기서. 당하신 분들이요, 진짜. 감사한 분들. 이게 아리랑 노래 가사들, 그쵸? 맞아요. 아리랑 노래 가사들 이렇게. 아리랑 책. 이런 거 혹시 아리랑 책, 소설의 부분들이요? 줄거리. 아. 하얼빈역. 바로 진짜 오리지널 곳 여기예요? 아니요, 여기. 아, 이건 기념으로 만들었어. 기념하려고? 자, 여자들, 아기들. 어린들, 어른들 다 운동을 했네요. 다 아리랑 관련된 책들. 이거 다 쓰신 분이 이분이요? 아리랑 기념관을 이렇게 자세히 돌아다니고 예, 아리랑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니까 좋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 대해, 한국 역사에 대해 저도 이제 더 자세히 알아봤으니 좋아요. 지금 와 있는 곳은 바로 벽골제예요. 여러분 저의 뒤에 보시면은 지금 축제 중인데 어떤 축제인지 한번 가서 구경해 볼까요? 가시죠. 지도 뭐뭐 있는지 9월 29일 10월 3일까지 한대요. 바로 여기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막걸리 한잔 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뻥튀기 맛있어요 그거. 아우 축제 오면 이렇게 다녀야지 이렇게. 자기 구경이나
안녕하세요. 엄청 크게 만드셨네. 이거 만들기 되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 몇 분 걸려요? 한 번 하면은? 이거 몇 분 걸려요? 40분? 빠르시네요, 진짜. 제가 한 시간 해도 그릇이 이렇게 생겨요. 수고하세요. 아, 축제를 굉장히 크게 하네요, 여기서.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오, 지금 공연 중이에요. 저기 옷이 되게 화려하고 이쁘다. 아, 할머니들이요. 귀여우셔, 엄청. 잘 봤어요. 우와! 가까이 못 가요? 갈 수 있죠? 와, 진짜 멋있다. 오, 대박. 영상도 찍어야지. 벽걸제 상룡. 가까이 와보니까 멀리서 봤을 때 약간 아연이란 이렇게 만들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와보니까 대나무로 만든 것 같아요. 거기 뭐 있을까요? 포토존 같은데? 가볼까요? 오! 꽃밭! 진짜 예쁘다. 아, 친구들! 하나, 둘, 셋! 이거 타야지. 큰 거를 타야지. 사전에 접수하신 분들께서는요, 자, 이거 방송이 들리는 곳으로 오셔서. 예. 자, 와, 연. 오 마이 갓. 영주공. 스페인 밑에 바로 트리키에 있습니다. 트리키에. 우와. 멀리 성에펴서 오셨어요? 대박. 와, 멋진. 오, 이거 진짜 크다. 이거 내가 잡으면 내가 날아가겠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이렇게 했었거든요. 이렇게 땡겨 사람을 지금 저 아저씨 날아갈지도 몰라. 진짜 날아갈 수 있어. 날린다. 날린다. 우! 와우. 여기 와서 진짜 하루도 부족할 것 같은데? 하나하나 다 할 거면은 절대 하루가 부족해요. 진짜 축제 분위기예요. 너무 좋아요. 신나고 사람들도 행복해 보여서 좋아요. 볼 게 많아요. 먹을 것도 많고. 조망대 봤어요. 오! 예! 예쁘다! 끝없는 감동. 샀네. 저기 살팟으로 그림 그렸네요. 네, 아까 봤던 영들 여기 계시네요. 오, 영 되게 가까이 봅니다. 오! 바로 내 앞이요. 아, 저기 그거 뭐예요? 아까 날린 열들. 여기 뷰가 일단 너무 좋아요. 그리고 산도 없어서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좀 넓고 보기에 약간 눈이 힐링되는 느낌? 축제장이 너무 넓어서 사람도 많고 할 것도 많아요. 그리고 아까 먹거리가 엄청 컸는데 맛있는 거 많았어요. 보니까 여기 지평성 축제 오시면은 볼 거, 먹을 거, 할 거 너무 많아서 꼭 한번 와보세요. 추천. 지금은 망해사라는 절로 왔는데요. 여기는 뷰가 바다 앞이에요. 저는 이런 절 처음 봤으니까 한 바퀴 걸어볼까요? 절에 있는 거 다 있긴 한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여기 뭐 써 있지? 거기는 문 닫고 있는데 이쪽에서 보입니다. 안에. 와, 대박. 저는 바다판이에요. 산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 고향도 바다 있는 고향이라서 이렇게 바다만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저쪽으로 가보셔. 저쪽으로. 왠지 여기서 조그만한 배 같은 거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다니고 싶어요. 아, 진짜 예쁘다. 나 이것도 찍고 싶어요. 와, 너무 예쁘다. 저는 원래 사진 많이 찍진 않은 스타일인데 이런 거 보면은 참지 못해요.
저는 김제에 오늘 처음 왔었는데요. 왜 아직까지 안 왔었던 거냐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김제 덕분에 한국에 대해 정말 알게 됐어요. 너무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김제라고 생각하면은 아 이것저것 할 거 많고 볼 게 많다, 배울 게 많다 이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 저는 한국을 계속 돌아다니고 여러분들한테 아름다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봬요. 안녕!